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기관 증인 국장급 이상 법제처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은 편향적 법 해석의 우려가 있습니다. 염두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유념하겠습니다. 처장님,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그 평검사 대표 참석하셔가지고 법무부 그 인사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하셨죠.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, 그 당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인사재청권을 총장이 행사하든 장관이 행사하든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봤고요. 아,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? 네네. 근데 제가 그때 네.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. 검사들 얘기는 인사권을 검찰에게 달라. 이게 이제 주된 요구였던 것 같고요. 지금 그 주장이 실현되셔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검찰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,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윤석열 그 검사장,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. 당시에 장관이 제청하지 않은 인사 불법이다. 이렇게 맞죠? 맞습니다. 네. 절차를 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때. 취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징계위원회, 그 다음에 직무정지 관련한 집행정지, 그 다음에 징계 관련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1심까지 활동하셨죠. 그렇습니다.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, 불법하다,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검찰권의 수호를 위해서 복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